안녕하십니까. 이상로의 빨간 주식입니다. 자, 오늘도 빨간 주식을 통해서 시장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들, 그리고 관련주들까지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하기, 좋아요 많이 해주시고, 저희도 더욱더 최선을 다해서 좋은 정보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오늘 준비된 내용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일이 또 발생을 했습니다. 비트코인이 한국 돈으로 원화로 1억이 넘는 또 거래 신고가에 대한 움직임을 또 나타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이제 모든 종목군들이 신고가를 가면 기분이 좋죠. 마찬가지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도 신고가를 가는 모습이었는데, 다만 과거와 조금 다른 게 있다면, 과거에는 비트코인이 달려가면서 나머지 이제 알트코인들, 우리가 이제 흔히 김치코인, 잡코인이라고 그런 것들이나 또는 이제 메이저 코인들도 같이 올라가는 모습들이 보였지만, 이번에는 비트코인에 좀더 수급이 집중되면서 올라가는 모습이었다라고 봐야 될것 같고, 뭐 지금 시장에서 얘기를 많이 하는 거는 트럼프 트레이드가 존재를 하고 있다. 그래서 비트코인뿐만이 아니라 또 상세히 보시면 그 경협주도 최근 들어서 움직임이 대단히 좋거든요. 그런 이제 트럼프 당선 가능성에 대해서 시장이 이미 선반영하고 있는 부분 아닌가, 그런 얘기도 많이 합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여기서 좀더 포인트로 좀 잡아서 봐야 되는 것이, 그러면 이제 트럼프가 만약에 당선되지 아니하면 주가가 빠지는가? 그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지금부터 조금 그런 내용들을 좀 체크를 한번 해본다면, 우선 이제 과거에 이제 해리스 같은 경우에도 이 가상화폐 관련해 가지고 긍정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인공지능과 디지털 자산, 뭐 크립토에 대한 같은 혁신적 기술을 장려하겠다라고 얘기했고, 그러면서 이제 20대, 30대 층을 끌어안는 그런 움직임들도 나타났었고요. 트럼프는 비트코인이 전략적 비축 자산으로 지정하겠다 라고 얘기하면서 미국을 비트코인 중심지로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어요. 자, 여기에서 이제 빠져있는 내용들 몇 가지 제가 좀더 말씀을 드리면, 우선은 여기에 이 트럼프가 얘기했던 것 중에 미국을 비트코인 중심지로 만들겠다. 미국을. 그럼 여기에 우리가 조금 더 비트를 생각해 보면, 미국을 비트코인 중심지로 만들지 않으면 누가 된다는 건가? 라는 건데요. 그건 이제 중국을 경계하는 발언입니다. 중국을 견제하는 바라. 중국이라는 키워드가 들어있다는 거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생산 또는 이제 거래가 많이 이루어지는 곳이 미국과 중국입니다. 트럼프는 이 미국이 비트코인을 중심지로 가져가지 않는다면 중국이 중심지가 될 것이다 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 견제 발언이 속뜻이 포함되어 있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 마찬가지로 이제 해리스에 대한 발언에서 디지털 자산에 대한 부분인데, 이것도 과거 저희가 크표를 통해서 보여드렸다시피 20대에서 40대까지는 우리가 이런 비트코인이나 가상화폐, 크립토에 대한 부분이 투자에 대한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대신에 이제 50대 이상은 부동산과 채권에 대해서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보이기 때문에, 이 집토끼에 대한 지지층을 확보하기 위한 또 하나의 발언이 들어있다 라는 부분으로도 함께 해석을 해줘야 된다. 그럼 이 발언들만을 보면 둘다 가상화폐에 대해서 긍정적 발언을 나타냈기 때문에, 우리가 트럼프가 만약에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가상화폐가 갑작스럽게 급락 나오지는 않을 것이라는, 조금 과하게 오른 측면에 대해서 일부 차익 매물은 나올 수 있겠죠. 하지만 현재의 추세는 그것보다는 더욱더 중요한 바로 이 경기 부양책과 금리 인하와 연동되고 있다는 것을 좀더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다음 그림 한번 같이 보시면요. 자, 우리가 이제 비트코인과 금리 간의 관계를 봐야 되는데, 이 금리는 미국 금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과거에 2018년도에 미국이 이제 금리 인상, 점진적 금리 인상에 들어갔을 때 비트코인은 하락을 하는 모습이 대체적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9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인하를 할때 한번 강하게 오르고 난 다음에 초조음폭을 좀 보이는 모습이었고, 2020년도는 이미 이제 초저금리가 되어버렸어요. 초저금리. 초저금리 시대에 들어간 상황에서 이때 또 코로나가 있었죠. 그렇다 보니까 동결을 할 수밖에 없었고, 대신 이때는 미국 내에서도 이제 전 국민 지원금을 전체적으로 다 돌렸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통화량이 어마어마하게 증가하는 효과가 나타나고, 지금 비트코인도 엄청난 상승세를 좀 보였던 과정이었죠. 이때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됐던 것이 메타버스가 또 이슈가 됐었고, 이때 NFT 같은 것들이 상당한 이슈가 됐습니다. 그때 게임 회사들이 이제 플레이, 원래 우리가 P2P라고 하다가 이때 이제 나왔던 것이 P2E, 플레이 투 언, P2E, 플레이 투 언이 또 그때 한창 이슈가 좀 되기도 했습니다. 놀면서 돈을 번다, 게임을 하면 돈 버는 개념이 이때 나타나게 됐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금리가 인상된다고 하고 난 다음에 또 이렇게 빠지는 모습이 나타났고, 다시 한번더 이제 동결 시점에 들어가면서 비트코인은 이제 상승을 하게 됐는데, 2023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계속 얘기 나왔던 게 뭐였지? 금리 인하의 기대감이었어요. 그리고 이번에 본격적으로 이제 금리 인하를 하면서 지금 다시 한번더 상승하면서 국내 돈으로는 1억이 넘는 움직임을 현재까지 좀 나타내고 있다라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서도 1억을 돌파할 때와 지금 1억을 돌파할 때는 저는 좀 사뭇 다른 흐름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비트코인과 금리를 떼놓고 확인을 해보니까 어때요? 결국에는 비트코인은 경기 부양책이나 또는 이제 금리 인하 같은 뭔가에 대한 통화량이 증가하는 정책들에 대한 부분에서 상당히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미국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경기 부양책이 들어갔고, 중국도 경기 부양책이 들어갔고, 미국도 경기 부양책에 들어가고 있고, 금리 인하 국면에 들어왔고, 이런 상황에서 비트코인이 과연 쉽게 빠질 수 있을 것인가? 그렇게 보지는 않는다. 만약에 미국이 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좀더 연구개발을 이루어내지 않는다면, 과거 중심을 만들지 못한다면, 비축 전략 자산으로 만들지 못한다면, 결국 이게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들을 중국이 대체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미국이 저는 여기서 쉽게 발을 뺄수 없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저희가 이 비트코인을 1억 넘는다라는 영상을 올렸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1억이라는 선이 어떻게 보면 이제 심리적인 라운드 피겨가 하게 되거든요. 심리적 지지선에 대한 역할을 하면서 다시 한번 더 상당한 상승세를 또 다시 한번 더 보일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을 나타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연준이 금리 인상하면 어떡합니까? 그렇게 또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점도표를 보시면 이제 11월 달과 12월 달에 또 금리 결정을 하게 됩니다. 2024년도에 연준 의원들이 바라는 것이 뭐냐? 금리가 약 4.25에서 4.5 정도를 바랍니다. 지금보다 한번더 정도를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대체 얘기하고 있고요. 중요한 것은 올해가 아니고 내년입니다. 2025년도에는 3%대까지 내려가기를 원한다, 예상하고 있다. 요 하나는 연준 의원들의 의사를 표현한 거거든요. 결국에는 지금부터 이제 금리 인하가 꾸준하게 이루어지는 시점이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다음부터 또다시 금리 인상이 되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는 평이하게 움직임이 나타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금리가 3% 이하로 내려와 있는 상황은 말 그대로 평이한 그 저금리 시대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과거처럼 우리가 금리가 10% 12%씩 이렇게 올라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보다 금리가 인하된다는 것은 그만큼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는 관점인 거고, 결국 9월 달에 우리가 공부를 했었던 금리 인하에 대한 수요 업종을 공부를 할 때, 바이오 헬스케어, IT, 신재생 에너지, 건설, 부동산, 신성장 산업,
여기에 해당하는 신성적 산업에 대한 대안 투자 관련된 기업들이 앞으로도 시세는 상당히 나올 수 있다는 관점으로 우리가 봐줘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우리가 이 비트코인이 상승하면 뭘 사야 됩니까? 비트코인 사는 게 제일 좋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이제 주식시장에서 어떻게 풀어나갈 수 있는가라는 건데 관련주들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우리나라 증시에서 이제 풀어나가는 수단 중에 한 개가 이제 그 거래소에 대한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에 투자를 하는 방법입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크게 두 가지 거래소가 있죠. 하나가 이제 빗썸이라는 거래소가 있고 하나가 이제 업비트라는 거래소가 있는데 업비트에 대한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가 이제 두나무 우리가 그 증권 플러스로 잘 알려진 두나무에 대한 지분을 또 보유하고 있는 업체가 우리기술투자라는 기업과 자, 글씨가 참 이해해 주십시오. 또 한 가지가 하나투자증권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우리기술투자와 하나투자증권이 그래서 주가에 대한 변화가 나타나는 과정들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저희가 이, 그, 지금, 우리 기술 투자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시간 동안 이제 추천을 또 드렸고, 회원분들하고 매매도 이제 같이 했던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제 다시 한번 더 많은 때에 대한 돌파가 이루어내는 과정들인데, 이런 흐름이 앞으로도 좀 이어질 수 있다라고 좀 봐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쉽게 이제 빠질 수 있는 흐름은 아니라고 판단을 하셔야 될것 같고, 당분간은 이런 등락은 거듭하겠지만 저는 이제 전고점에 대한 부분 자체를 돌파를 해낸다고 보는 입장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한번 같이 보시면 과거 지금 하나투자증권도 보면 우리가 이제 10월 17일 날 자, 그럼 밑에 우리기술투자 자, 이건 9월 25일 그 밑에 또 우리기술투자 8월 20일 우리기술투자 8월 5일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8월 5일 날 국내 증시가 가장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던 날이었는데 그때도 이제 우리 기술 투자를 했던 이유는 여기에서 나오지만 비트코인이 바닥을 확인했다. 비트코인의 추가적인 하락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은 트럼프가 당선된다 안 된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미국이 금리 인하 국면에 들어갔고 앞으로 경기 부양책,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이 언제 나올 것이냐에 대해서 좀더 포커스를 맞출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 보면 이제 우리가 이 우리 기술 투자도 일봉상에도 물론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 바닥 찍고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봉상에서 상당하게 강할 수 있는 지지선을 돌파해서 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7,500원에서 한 8,000원 밴드가 저항이 강했으니까 이 자리는 이제 다시 한번 더 지지가 강해지는 자리입니다. 그럼 이런 종목은 전고점이었던 이제 그 앞서 2021년도에 대한 13,550원을 돌파해서 넘어갈 수 있다고 봐요. 이때도 마찬가지 지금과 똑같은 거였거든요. 유동성이 증가하고 금리나 국면이었고 초저금리 국면이었고 거기에서 비트코인이 또 상승했던 시기. 지금도 똑같은 흐름들 나타낸다는 거예요. 하나투자증권도 최근에 이제 세무조사 얘기였는데, 앞서 2021년도 4월 달에 큰 폭의 상승을 보였다. 그죠? 그 이후로 지금 주가는 하락을 했지만, 지금 이제 일봉으로 본다면, 이제 바닥을 좀 찍고, 이 240과 480선을 좀 넘어서는, 최근 들어서 이런 증권주들에 대한 움직임이 좋은데, 4년 전은 만약 증권주를 선택하실 거면 하나투자증권이 좋다. 다른 증권주들은 생각보다 흐름이 대단히 느리거든요. 근데 하나투자증권은 증권주로서에 대한 메리트, 추가적으로 비트코인 관련된 이슈도 함께 가지고 있으니까 다른 증권주보다는 좋을 수 있어요. 대신 이제 세무조사에 대한 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우려가 한번 좀더 넘어가고 난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우리가 뭐 이런 비트코인 관련된 기업이 넥슨 게임즈라는 기업이 있는데 이 넥슨 게임즈는 우리가 이제 넥슨 게임즈의 계열사가 이제 넥슨이 있거든요. 그 넥슨이 비트코인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일곱 번째로 많은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로 알려져 있고, 그렇다 보니까 지금 다시 한번 더 그런 기대감들이, 우리 계열사가 가지고 있대. 이런 기대감들이 주가에 긍정적으로 반영될 수 있다는 거죠. 과거에 보면 엑시노스 관련주 하면 항상 코아시가 들어갔잖아요.
호아시아가 엑시노스 만든 건 아니거든요. 호아시아 넥슬이라는 게 만들었지만 계열사라는 이유로 그에 따른 후각 모멘텀이 함께 작용하는 것처럼 우리가 넥슨이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지만 넥슨 게임즈도 함께 재평가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될수 있다는 거고, 뭐 조금 더 광범위하게 본다면 이제 윌메이드, 이런 건 이제 비트코인은 아니지만 이제 같은 가상화폐 안에서 이제 위믹스라는 코인을 또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도 이제 바닥에서 서서히 이제 좀 바뀔 수 있는 흐름을 연출할 수 있는 과정이라고 볼수 있죠. 그래서 결국 비트코인만 가지는 않을까요? 가상화폐 시장이 전반적으로 다 올라갈 수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위메이드의 코인 위믹스에 대한 가치가 바뀌면서 위메이드의 주요한 주가도 강하게 올라가는 경향을 많이 보여냈기 때문에 그런 움직임도 조금 기대를 한번 해볼 만합니다. 저는 이제 비트코인만 강하다 그렇게 보지는 않거든요. 결국에는 트럼프 때문에 비트코인이 가는 것이 아니고 금리 인하 때문에 비트코인이 움직인다고 본다면 지금 현재는 이런 비트코인 같은 이런 대안 투자 성격이 강한 종목군들이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좀 붙일 수 있다고 봐요. 과거 2021년도에도 메타버스라든지 STO라든지 딜타 토큰이라든지 이런 여타의 대안 투자 관련된 기업들이 같이 움직여 왔던 것처럼 이번에도 그런 상승 추세 초입에 대한 느낌이 강하게 난다. 그래서 저는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을 맥점을 좀더 찍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제 NFT나 또는 국내 STO 관련된 기업들. 근데 아직 STO 관련돼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많은 분들이 안 보시더라고요. 다만 이제 개념을 탑재는 반드시 해놓아야 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개념은 제가 여기 링크로 댓글란에 올려놓을 테니까 그 링크를 꼭 한번 보시고 그 영상을 한번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종목군들이 이제 갤럭시아 머니트리, 이것도 이제 NFT와 STO 관련된 플랫폼을 할수 있는 기업이죠. 그리고 지금 보면 이 기업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STO 관련된 직접 하고 있는 ITC, 대신에 ITC는 투자 환기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건 조금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거래를 뭐 실제로 뭐 종로 금거래소에서 한다든지 뭐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인터넷으로 사는 금도 똑같이 실물금과 똑같은 매매가 가능하게끔 하는 또 STO를 진행하고 있는 업체가 또 ITC이니까 그런 것도 한번 같이 살펴보실 필요가 있고요. 최근에 이제 바닥에서 움직이고 있는 핑거 이런 기업들, 뭐 서울 옥션이나 또는 K옥션, 그죠? 이런 기업들이 보면 STO가 좀 확장됐을 때 함께 좀 재평가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이다. 그리고 이제 증권주들도 STO, 대안투자와 또 엮여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같이 한번 버무려서 우리가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이런 테마성 움직임이 강한 종목군들이 주가에 대해서 들썩거릴 때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이런 테마는 정리를 해놓고 난 다음에 시세가 들어왔을 때 보면 금방 또 트레이딩 관점으로서 수익이 연결되거든요. 근데 내가 이 개념 자체를 모르고 있으면 수익을 내기가 조금 힘든 게 바로 이런 테마에 대한 움직임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에 대한 대안 투자 종목군들이 전반적으로 움직임이 나오고 있구나 정도는 반드시 알아놓으시고 진행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이렇게 이제 오늘 코인 관련해서 가상화폐, 그 대안투자까지 넓게 좀 공부를 한번 해봤고요. 저희가 이제 라이브 방송 서비스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와우넷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 저희가 정기결제 라이브 방송 한달 동안 이상로 대표와 같이 한번 해보고 싶다. 현재 할인 이벤트 46만 진행하고 있으니까 홈페이지를 통해서 가입을 하시거나 또는 전화 023490-4508로 연락하셔가지고 같이 한번 매매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